네, 이번 시간에는 2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데이터나 숫자 데이터를 정확히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의 데이터는 문자, 숫자, 수식의 형태로 구분해서 입력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는 다양한 표시 형식에 의해서 날짜 형식이나 시간, 회계, 분수 등의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 셀을 지정하시고, 자,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적어 보시면 되겠죠? 자, 적어 주시고, 엔터. 자, 이렇게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 보세요. 자, 제가 그 A1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고 내려와서 데이터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3하고 별 표시 들어가고 4 이렇게 들어간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3 곱하기 4라고 입력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3 곱하기 4가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자, 요거는 문자로 인식을 하고 있지요. 자, 문자입니다. 자, 이게 수식도 아니고요. 여기 뭐 수식같이 보이지만 수식도 아니고, 자, 보통 이제 수식을 입력했을 때는, 자, 우리가 여기에 얘가 3 곱하기 4라고 하는 계산이 이루어지려면 보통 요 앞에다가 자, 같다라는 것을 넣어주시면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숫자로 인식해서 우측으로 자,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같다가 빠지게 되면은 3 곱하기 4는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자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얘가 이게 문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의 너비보다 긴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자, 이게 B 셀까지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오른쪽 셀의 내용이 있을 때는 오른쪽 셀에 만약에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뭔가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문자가 숨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가 비어 있다. 그러면 자, A1 셀에 있는 내용이 길게 되면 자, B 2 셀이나 아니면은 C 2 셀, 뭐 이렇게 이 옆쪽까지도 다 내용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의 그 셀의 블록을 그셀 블록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셀 블록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방향키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향키. 자, 키보드에 오시면은 이제 방향키를 이용해서 셀 블록을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 셀이 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Shift 엔터를 누르면 위쪽으로 이동하고 또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셀 블록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Shift 탭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자,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자 입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그 한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그 A, 6셀에 클릭을 해주시고, 자, 학습이라고 적어주고, 자, 한자키, 우리 그 키보드에서 한자 변환, 한자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학습이라고 하는 이 습자를 찾아주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습자만 지금 블록이 잡혀있어서 한 글자만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잡고, 한자 눌러주시게 되면은 학습에 관련된 모든 글자를 자, 이렇게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아래쪽에 입력 형태 중에서 세 가지 형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한자로만 변환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것은 자, 학습이라고 하는 한글이 있고, 그 옆쪽에 괄호 열고, 자, 한자로 입력하겠다라는 형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한자가 앞에 오고 괄호를 열고 한글로 입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자로만 변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거를 지정하시고 변환을 눌러주시면
자, 한자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를 입력하기 위해서요. 자, 이번에는 C1 셀을 좀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B1 셀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니까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B1 셀을 클릭하고요. 자, 여기에 기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메뉴를 눌러 주시고, 자, 여기 텍스트 그룹에 기호라고 하는 것을 눌러 주시면, 자, 이런 기호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호 대화 상자에서 글꼴을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호 중에 자, 글꼴이라고 하는 곳에 자, 클릭하셔서 스크롤바를 좀 내리셔서요. 자, 여기에 윈딩스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아이콘 형태의 기호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스크롤바를 또 움직이시면은요, 자,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요. 기호 중에서 자, 우리, 자, 교재에 있는 것과 비슷한 기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자, 요 모양인 것 같네요. 자, 요 모양. 자, 위쪽에, 이제 윈딩스에서 맨 상단에 있는 것 중에 네 번째 줄에,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을 선택을 해 주시고, 삽입을 누르게 되면, 자, 요런 모양으로, 자, 기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잘 되셨나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자,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3 곱하기 4라고 하는 곳에 자, 기호를 하나만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를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 스마일 기호, 자, 선택하고 삽입을 넣어주고 닫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1 셀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숫자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자, 입력을 해 주세요. 자, 숫자를 입력하고 봤더니 이 숫자는 문자와 달리 자,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숫자 중에 세 자리 구분 기호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조금만 더 입력을 해 보도록 할까요? 저 아래쪽에 자, 1000을 입력을 하고요. 자, 이렇게 자,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을 조금 바꿔주도록 할 건데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1000이라고 되어 있는 자, 이 부분이 있고요. 자, 같이 블록을 잡아볼까요? 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블록을 잡아서, 자, 홈탭에, 자, 표시 형식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 넣어서, 자, 구분 기호를 좀 넣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1000만 선택을 해주시고, 원 표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표시 넣은 것은 회계 형식이고요. 자, 여기를 누르셔서 통화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자, 통화 형식으로 바뀌고 원표시가 여기 그 숫자와 좀 달라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자, 여기는 달러 형식으로 좀 바꿔줘 보도록 할까요? 자, 표시 형식 중에서 자, 영어 미국이라고 하는 자, 여기 달러 형식으로 자,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화 형식 바꿔주시고 달러 형식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그 기타 표시 형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들어오시면은요 지금 회계 형식으로 자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통화 형식으로 좀 바꿔주시고 기호를 자, 이런 그원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통화 형식의 원달러 형식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지금 소수 자릿수가 지금 두 자리 형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여기 자릿수를 줄여서 줄여 주셔도 되고, 자, 여기 표시 형식 들어오시고 여기에 아까 자릿수가 이게 두 자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자, 이렇게 0으로 맞춰 주시면 자릿수를 소수로 표시하지 않고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0.4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자, 퍼센트로 자, 바꿔 주시기 위해서 자, 여기 백분율 스타일로 바꿔 주시면 자, 40%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지정하시고 천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수 형식이 되겠고요. 12.25로 되어 있죠. 자, 이거 자릿수를 늘려 주시거나 줄여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날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